있냐? 지우. 여기 있네. 오케이, 셔플 점거. 안 켜졌어요? 어? 왜안 켜졌지? 다 뽑아놨는데? 아, 엉뚱한 거 있거든. 그래. 마지막 하나를 안 뽑아. 자, 잠깐만요. 셔플. 오, 하고 전자칠판 열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서울에 산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She lives in 대구에 살자 그랬죠? 살고 싶다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하다시죠. 오케이. 그러면 인 서울이 무슨 뜻이니까 서울에니까 인 서울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그렇죠. Where does she live? 어디에 사니? 서울에 산다. 했겠죠. 하다시 들어있었고 does가 들어있었으니까 Where does she live? She lives in 서울. 오케이. She lives in Seoul. She lives in 서울.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것은 오늘 저녁 7시에 시작해요 라는 표현. It begins at 7 this evening. 그렇죠? Okay. It begins at 7 this evening.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또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at 7 this evening이 무슨 뜻이니까? 오늘 저녁 7시에니까 at 7 this evening 이란 대답 듣고 싶은데 이시 뭐 대신 왔냐면 더 콘서트 대신 왔죠. 콘서트 언제 시작하니? 오늘 저녁 7시에 시작한다. 그래서 at 7 this evening 이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what time? 그렇죠. Does the concert begin?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What time does it begin? 이거 언제 시작해? 라고 물어본 거죠. It begins at 7 this evening. 오케이. It begins at 7 this evenin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저 언제 저의 숙제를 시작해야만 합니까? 얘는 묻는 말이니까 누가 다부터 해볼까요? I should begin. 그렇죠. 나는 시작해야만 한다라는 말이 문제였고요. 그러면 묻는 말첫 단계. Should I begin? 하면 되겠고. 문장 완성. 그렇죠.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렇죠.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그랬더니 점심 먹고 나서 시작해야만 한다 이거죠. 그리고 my homework는 안 만들어봤자. 그렇죠. Your homework 대신에 너의 숙제 대신에 그것을 after lunch에 시작해야만 한다 이런 대답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when에 대한 대답. 그래서 You should begin it. 그다음에 뭐라고요? After lunch.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After lunch가 무슨 뜻이니까? 그렇죠. 점심 먹고 나서. 그러니까 언제? After lunch. 서로 짝을 이루고 있죠. Should I begin? You should begin. 대짝을 이루고 있는 묻고 답하기였습니다. 계속해서 그래. 나는 할수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어도 할수 있어. Yes, I can. I can speak G2. 심표하고. 오케이. 자, 그래서 Yes, I can speak. Yes, I can 뒤에 뭐가 생략됐냐면 Yes, I can speak. 그렇죠. English가 생겼죠. 그러니까 너 영어 할수 있냐? 그랬더니 나 영어도 할줄 알고 프랑스어도 할줄 알아. 대단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넌 영어 할수 있니? 그렇죠. Can you speak English?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그렇죠. 양념식 can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speak의 뜻이 뭐니까 말하다라는 하다시니까 오케이. 여기에는 비동사 같은 거쓸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거 양념식 들어갔고 비동사 필요 없는 하다시 speak. Can you speak English? Yes, I can speak English. I can speak French too. Yes, I can. I can speak French too.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아이고, yes, yes, you can이었고요. 오케이, 자, 그렇죠. 이건 어려워요. 자, 그래서 뭐라고 물었길래 할수 있다고 하냐면, 제가 여기에 앉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앉을 수 있어요. 한 거예요. 제가 여기 앉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Can I sit here? 라고 물었더니, yes, you can. Yes, you can. Here,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양념식 캔 뒤에 하다시 sit 앉다가 들어오면 앉을 수 있다가 된 거고요. Yes, you can. 이게 좀 고쳐놔야 되겠네. 힌트가 필요하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했던 게또 나오네요. 넘어가고요. 아, 했던 게 아니고 대답을 우리가 먼저 받고 묻는 말을 했구나. 오케이. 얘도 했었죠. 얘 뭐였더라? 그렇죠.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It begins at 7 this evening. What time does the concert begin? 오케이. 계속해서 저는 신발끈 왜 묶어야 돼요? 묻는 말이니까 누가다부터 만듭니다. 그렇죠. I should tie.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렇죠. Should I tie? 그러면 전체적으로 완성. Why should I tie my? 그럼 뭐라고요? Shoelaces. 그렇죠.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냐 하면은,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발끈 묶어야지. 그래서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는 뭐였더라? Because you can fall down. 그렇죠?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Because you can fall down. Okay.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어디에 살 것이니 누가다부터 만들어 볼까요? She will live.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양념씨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She live. 그녀가 살 것이다. 그녀가 살 것이니 She live. 문장 완성. 그렇죠. Where will she live? 그녀가 어디에 살 거니? 그랬더니 그녀가 시골에서 살 거야. Live, 그렇죠. Live in the country. 오케이. 그래서 어디? In the country가 무슨 뜻이니까? 시골에서니까 어디고요? Will she live? She will live. 누가니? 누가다? Where will she live? Where will she live?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뭐였고?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English? 대답은 뭐였다? 대답은 뭐였다? Yes, I can speak French too. 오케이, 그 다음에 네가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Because you can fall down. Because you can fall down. 그러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척척이래요, 척척. 오케이,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정도쯤이야? 오케이, 그래서 너는 그것을 점심 먹고 나서 시작해야만 돼.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언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When should I begin my homework? You should begin it after lunch. 그다음.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She will live in the countr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더라? Where will she live? 오케이. 그다음에 그렇죠. Do you speak Chinese? 바로 갔네요. 오케이. Do you speak Chinese? 오케이. 그러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하다시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야. 난 그렇지 않고 나는 한국어를 사용해. No. 그렇죠. No, I don't. I speak Korean이었죠. No, I don't 뒤에 생각된 말, No, I don't. 그렇죠. Speak, don't 뒤에도 하다시 집어넣으면 되죠. I speak Chinese. I don't speak Chinese. I speak Korean. 네. 그래서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었고요. Do you speak Chinese? Do you speak Chinese?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뭐였고? Can I sit here? Can I sit here? 허락해주니까. Yes, you can sit here. 오케이, 그 다음에. Yes, I can.
그렇죠. Yes, I can understand it.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 너는 그 problem을 그 문제 이해할 수 있니였어요. 너는 그 문제 이해할 수 있니? Can 그렇죠.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이렇게 물었죠.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Yes, I can understand the problem. The problem 한번 길어봤자 그것. Okay. Yes, I can understand it. Okay, 그 다음에 얘는 뭐였고?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Can you understand the problem? 대답은 뭐였더라? Yes, I can understand it. 오케이. Okay.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였더라? 예. No, I don't. I speak Korean. Very good. No, I don't. I speak Korean.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 때 선생님이 다음 거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잘 못할 거 아니까 부담 갖지 말고 동영상 보고 나서 문장 익히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